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특별한 인터뷰 고일석입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에 울산 동구에서 당군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태선 당선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당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에서 온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그 부울경 대선 승리 제가 책임진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부울경 대선 승리. 너무 부담을 드리는데. 이제 고작 초선 나부랭이라서 네. 제가 부울경을 더 네. 예, 왜 이렇게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제가 못 하라는지 이제 인터뷰 중에 네, 네.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하여튼 이 울산 동구 사상. 울산 동구라는 게 뭐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쭉 보니까 정봉준 의원 때부터 오선에서 네. 정봉준 오선하고 동작으로 왔었죠. 예, 네, 한 3, 40년 네. 동안에 처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대개 민주당이 1등 아니면 2등이고. 그렇죠. 근데 울산은 유일하게 민주당이 맞아요. 3등인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2등도 아니고. 네. 그게 언제 기점으로 바뀌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2당으로 왔다. 네, 2당으로. 아. 네, 네. 이제 보수 정당 다음으로 진보 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2당으로 된 게 예. 문재인 대통령 탄생 이후부터 2017년 이후부터입니다. 네. 이 비슷한 창원만 해도 네. 상당히 일찍부터 민주당이 2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없었던 지금이 이미 2당이 됐지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네. 이제 아깝게 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뭐 서산 태안 뭐 예산 오는 거기가 네. 자민련이 1당이고 그렇죠 그렇죠 한나라당이 2당이고 아, 민주당이 3당이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것도. 그래서 1, 2당이 합쳐놓으니까 더 그냥 맥을 못 추고 있는 아. 그래도 하여튼 2당인데 네. 울산은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3당이라는 희귀한 지위를 맞아요, 유지하다가 그걸 극복하고 드디어 이제 당선자를 네. 내게 된 네. 그런 됩니다. 당선 또 이제 개표 때 네. 엄청나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이 개표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잠깐만. 아, 네. 보고. 아, 네네. 보고 네네. 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말씀 해 주셔도 돼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울산 동입니다. 민주당 김태선 후보,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 예측 초접전입니다. 울산 동입니다. 개표 16.2%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권명우 후보 47.5%로 현재 1위. 국회까지 점! 울산 동입니다. 개표율 25.3%. 국민의힘 권명우 후보가 47.9%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개표율 69.8%. 1위는 국민인 권명우 후보 46.5%. 네, 울산 동도 한번 살펴보죠. 89%인데. 네, 맞아요. 89%인데 지고 있어요. 이 표차는 좀 많이 줄었겠죠. 줄었어요. 241표. 네, 네. 붙었네요. 네. 5%대에서 242표 차이로 1위에 올라 있고요. 4년 전에 권명우 후보 역시 또 진보표가 갈리면서 4년 전에 38%라는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걸 노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 동입니다. 국민인 권명호 후보가 1위였는데요. 1,600여 표를 더 받았지만 2위가 됩니다. 1위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 치고 나간 울산 동인데요. 개표 93.9%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태선 후보 현재 1위입니다. 울산 동입니다. 민주당 김태선 후보 45.9%로 현재 1위. 초접전. 울산 동에서도 네, 민주당 후보와 노동당 후보가 표가 갈렸지만 민주당의 김태선 후보가 개표 완료된 상태에서 당선이 된 모습이고요. 야, 정말. 어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저게 지랄입니다. 뒤집어지고 거의 굳어진 게 11시, 12시 요. 맞아요. 네. 그 상관인 거죠. 집에 네. 집에 들어가셨다가. 아니요. 집에는 못 들어갔고요. 아, 집에 못 들어가. 하여튼 그 선대위 사무실에서는 이제 네. 뭐 그러니까 그걸 뭐 철수했다 그러는데 나가셨다가 저때 좀 다시 들어오신 거죠. 어디가 계셨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개표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5% 6% 이제 차이가 났었거든요. 계속 네. 한 40분 지났나? 그러니까 출구조사 1.7% 뒤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지지자들하고 같이 캠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상황실장을 불렀어요. 아, 예. 그 실장님 혹시 본투표함이 있고 사전투표함이 있는데 깬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뭘 먼저 깹니까? 네. 먼저 깨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 네.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전화 오더라고요. 와서 같이 깨고 있습니다. 아, 예. 같이 깨고 있는데 오프 이프 세면 증거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아, 졌구나 해서 정말 지금 지구멍이라 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한번 그래도 한번 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이 사실을 미리 좀 안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제 같이 깨고 있다고 하면. 네. 이제 더 이상 뒤집힐 수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제 방에 가 있었죠. 아. 그래서 어디 나가 계셨던 게 아니고 제 방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당장 부모님 생각, 와이프 생각, 지지자들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러고 있다가 그 상황실장 그 친구 상황실장 그 친구 왔어요. 다시 와서 본투표만 깨고 있답니다. 아. 이러면 말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로 이겼고 본투표에서 8%로 져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네. 그럼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집중하면서 한번 네. 그 어디 깬데 어디 안 깬데 좀 계산하면서 네. 좀 그렇게 집중했었죠. 그리고 항상 뭐 선거 때마다 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승패의 결정도 있는데 맞아요. 이 개표하는 거에서 뭐 뒤집어졌느니 뭐 추격한다느니 뭐 그게 좀 웃기기도 해요. 그것도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근데 어쨌든 진짜 있는데. 피말렸습니다. 전부자고. 맞아요. 단 한 번도 아니기다가 93.6%에서 네, 역전처럼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역전되는 것도 어쨌든 뭐 제가 뭐 승패는 결정 난 거라고 하지 뭐 어쨌든 개표라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게 다 끝나서 뒤집혀진 거는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극적으로 네. 당선이 되셨는데. 자, 그러면 울산동구에서 당군 유사 이래 처음 네. 당선된 민주당 의원 당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울산동구가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동구가. 자, 볼게요. 이런 데입니다. 맞아요. 13대부터 그러니까 뭐 행정구역 뭐 개편해서 13대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이제 울산광역시 그러니까 97년도에 네. 울산이 따로 태어나면서 울산동구가 네. 되면서 네. 13대부터 13, 14, 15, 16, 17을 쫙 5선을 정몽준 맞아요. 의원이 했던 데입니다. 네. 그리고 18대부터 저분이 관악을로 옮겨서 동작을로 옮겨서 네네. 이제 전 7선을까지 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 줄로 내려오면 18대, 19대에도 이 한나라당. 저분이 네. 정몽준 의원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부장을 하셨다던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저분이 지금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이제 프로필이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국회의원하고 경제부시장은 좀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죠. 네. 좀 이상하군요. 네. 그리고, 아, 그럼 김종훈, 요 다음에 김종훈 당시 무소속 당선자 의원이 네. 지금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이죠. 아, 구청장. 아, 시장은 또 네. 아, 구청장이죠. 저 당시에 김종훈 그 무소속이었거든요. 네, 무소속 후보가 진보당. 네, 진보당 계열이었고 예전에 네, 당이 뭔지는 뭐 이석기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때 통합 통진당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하면서 당 해산되고 하면서 네. 이제 무소속으로 했는데 아. 그 저때 저희 후보가 있었는데 후보가 저희 민주당 후보가 양보합니다. 네. 그래서 1대1 구도로 해서 김종훈 후보가 네. 그 야권 단일 후보로 네. 나서서 이제 승리를 했죠. 네. 처음으로. 네. 그리고 이 21대 때는 21대 권명호 네, 저하고 김종훈 후보랑 권명호 셋이서 3파전을 해가지고 네. 그 권명호 후보께서 네. 전국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된 데가 네. 21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태선 민주당 예 맞습니다. 네. 저 유구한 역사 끝에 네. 처음으로 당선이 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당의 서름을 딛고 정말 어려운 데예요. 좀 특수한 데라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야권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야권이 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선 다 손잡으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단일화 울산의 노동당 후보가 동구의 노동당 후보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노동당 후보는 본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은 기득권 정당으로서 우리는 이 두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청산할 대상으로 보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민주당 네. 진보 정당을 좋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점점 멀어져 온 맞아요, 것이죠. 맞아요. 연대하고 합계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네. 이제 그 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조가 껴 있는데 민주노총. 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하면 좀 보시면 저때 정몽준 제 문화일보 있을 때니까. 네네네. 문화일보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일보 기자는 울산 동구가 완전히 뭐 식사 대접을 네. 받으니까 해피한.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농담하면서 이 정몽준 이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직접 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뭐 맞아요. 과장도 아니었어요. 네. 완전 정몽준 아성이었던. 그럼요. 현대가 동구가 현대가로 다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때 현대 중공업, 자동차, 미포조선 전부 다 현대이기 때문에. 네. 현대 자동차도 동구에 있나요? 북구에 있는데 있죠. 그 현대 자동차 주민분들 중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 2천 명 정도 동구에 계시다고 하던데 네. 그 당시에는 동구 훨씬 더 많이 살았었죠. 아, 네. 현대 자동차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동구에서 자동차가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동구였습니다. 아. 북구가 늦게 생겼거든요. 아. 그러면서 북구 그 쪽으로 동구가 된 겁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개 부산 같은 데서 부산이나 경남, 경북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도전해 오신 민주당 저기 후보님들은 네. 뭐 세 번 네 번은 거의 기본인데 어쨌든 김당선 선생님께서는 두 번 만에 선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특수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 3당에서 2당 된 것도 대견스럽지만 네. 이기는 거 더 이제 까마득한 것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뭐 나름 또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뭐 그렇다고 뭐 험지로서의 성격이 울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낫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는 때였는데 그렇게 좀 두 번 만에 당선될 수 있었던 어떤 뭐 배경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더 열심히 하셨다거나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게 어려울수록 전공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에 떨어지고 나서 그 지역 생활 정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울산 동구에 관련된 현안 그리고 예산 정책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때마침 울산시 시장 송철호 시장께서 네. 있었는데 그때 정무수석을 제안하셔가지고. 정무수석 하면서 그때 이제 지방 정부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네. 예산이면 민원 사업이며 그러다가 이제 정무수석 이제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새벽에 피켓팅 아침부터 선전전을 한 1년 6개월 지금 꼬박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중공업이 동구에 6개의 문이 있는데 네. 그 6개의 문을 매일 돌아가면서 예, 한 네. 번도 안 쳤습니다. 아, 어쩌면 예. 저의 자랑거리인데 그거 정말 중요한 거 하셨네요. 네, 새벽마다 아침에 저 현대중공 출근한다고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피켓 들고 인사를 하게 되면 쟤 뭐야? 뭐 지난번 떨어지는 거 이제 뭐 이런 이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뭐 얼마나 하겠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그러다가 한 6달, 7달 지나니까 꽤 하네.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딱 10개월 지나니까 김태선 씨 수고 많습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는 분 나오고 1년 지나니까 악수를 이제 해 주는 분 나오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러면서 이게 좀 그 저희 아버지는 노동자 출신 맞지만 저는 그 노동자라고 말하기엔 약간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중공업에 사고 났을 때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는 분도 많고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안으로 노동 속으로 예. 좀 그 스며들었던 게 방법 아니었나 싶어요. 지역성, 지역 연고도 있으시고 아까 그 부친께서 네. 현대중공업 노동자셨고 네, 그런 분 아주 뭐 연고는 동질감이 있는 뭐 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시정에 참여해 한 그런 전문성도 네. 있고.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가 부울경에서는 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배출된 그런 시장이나 뭐 구청장, 시의원, 네. 도의원 그런 경력이 엄청나게 어떤 업적도 구청장이 더 크고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울산으로 보면 정말 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전과 후가 울산 정치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하고 나서 그 민선 7기 그렇죠. 지방선거 2018 지방선거 때 대거 언제 네. 하는 최고를 이뤘죠. 이제 더 멀어지기 전에 또 뭐 10년 20년 가기 전에 되살려야 될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은 특별한 스페셜 인터뷰고 그 매주 목요일 다음 네. 주부터는 화요일인데 그 고일석의 앞담화라는 고정 프로를 진행하는데 바로 전주에 네. 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는가라는 네. 테마로 저 프로를 했었어요. 어떻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의 충원 구조. 충원 구조를 보면 크게 영입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김당선자가 이제 네. 열린 우리당 당당한 공채 부대에서 네. 당에서 뭐 보좌관이나 네. 뭐 청와대나 이제 뭐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비서관 뭐 이런 경을 통해 그걸 육성이라고 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의원, 도의원 혹은 시장 군수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대개는 이 막 섞이죠. 맞아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걸로 분류를 했을 때 카테고리로 나눴어. 누가 이 어느 분류가 더 많은가를 한번 쭉 제가 계속 한번 그 팔로우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20대 때는 123석 전체 네. 의석이 네. 123석 됐을 때 이때 이제 지역구 초선이 19명, 45명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네. 영입 비율이 42%. 육성 비율이 42%, 영입 육성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제가 뺐는데 그 앞에도 실은 영입하고 육성이 비슷비슷했어요. 지방자치는 10%씩 15%였고. 네.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그 분석하기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영입보다는 육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육성이 이미 충분히 네. 많았었고 되게 45, 40으로 왔다 갔다 했어 몇 번에서 선거가. 그래서 21대에 와서 영입이 확 늘어난 거죠. 네, 육성 확 늘어졌네요. 예, 근데 이건 비율이 이 인원은 같잖아요, 그죠? 네, 비율이 갑자기 당선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영입이 초선이 많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그 지방자치도 인원은 늘었지만 비율은 좀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이번 선거에 와서 육성이 인원은 줄었어요. 네, 줄었네요. 네. 대신에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엄청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 의미 있게 늘었고 네. 육성 비율이 거의 60%에서 50%로 준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느 게 적정 비율이다라는 건 뭐 정해진 게 없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 지방자치는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영입 비율 조금 줄어들고 육성 비율이 왜냐하면 이제 영입은 되게 전문가들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네. 지방자치나 육성 당직자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현장 정치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실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전문성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전문성도 같이 쌓아나가고 그런 가설로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운 그러네요. 거죠. 네. 인원도 좀 사실 줄어들었고 네. 그런데 이제 김태선 당선자님이 네. 가장 전형적인 전혀 육성 이제 케이스인 것이죠. 그렇죠. 네. 열린우리당 공채당직자부터 시작하던 그게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제 가령 우리
저 지금 송옥주 의원이 네, 삼선인가 삼선이요 삼선 이제 네. 삼선 되셨죠 네. 이제 당직자로 시작하시고 맞아요. 김현미 장관도 맞아요. 당직자로 맞아요. 시작하셨고 유은혜 장관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직자는 게 되게 서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당직자 공채로 되신 게 언제였어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그 총선 지나서네. 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죠. 계속 네. 예, 계속 이제 보궐선거 할 때마다 맞아요. 지고 계속 다져가지고 대통령 지지도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 막 이제 한창 얘기 나올 네. 때예요. 뭐 교통사고 나도 노무현 탓이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GT 김근태 의장님이 네. 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새롭게 한번 뭔가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좀 새로운 활력식으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면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러니까 그 서류까지 하면 3차 전형이 생긴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처음엔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가 원래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대학원 선배가 그 본인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필기에서 떨어지고 그럼 저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운 좋게 돼가지고 이제 이 길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촬영하면 좀 아까 그 표로 보여드린 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추세가 좀 보이죠? 추세가.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 출신이 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주제로 가고 있고 이 당에서 당과 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 정부 청와대에서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공원해 가면서 육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 소위 말하는 호남홀 때 호남홀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왜 청와대 행정관 몽땅다 저 연한 사람을 집어넣느냐. 맞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솔직히 좀 봐주시라. 네, 맞아요. 거긴 사람이 없다. 키워야 된다. 네. 이제 키워야 된다. 총선에 총알바지로 내보낼 그때 표현이 그랬어요. 총선 때 총알바지로 내보낼 친구들이다. 이제 봐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네. 육성을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육성이 그분들이 지금 아직 있죠,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당의 영입 인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보통 그러면 보좌진이나 뭐 당직자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커리어도 좋고 실제로 그 영입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찾아와서 만약에 보좌관을 갔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입 인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제로. 되죠. 네. 근데 당의 정체성과 당의 실무를 경험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진을 했다, 당직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커리어가 좋다 하더라도 영입 인재가 안 되는 예. 이건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좀 그런 얘기 됐습니다. 저희들끼리 네.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이 출마한 사람들 모여서 같이 모임이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새롭게 나타나가지고 영입 인재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 구조라면 예. 이런 얘기도 그냥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했었거든요. 사실은 전혀 기여도 하지 않다가. 네 맞아요. 뭐 기여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놨고 당의 정체성에 그리고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분들이 이제 영입 인재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뭐 좀 불만은 있었죠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좀 다음 총선 때는. 좀 더 조화로운 비율이 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동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울산 동구 역사도 얘기했고 왜 이 현대 중공업하고 네. 미포조선 지금 이름은 뭐 HD 뭐 이렇게 현대죠. 뭐 되게 그렇게 안 부르죠. 현대 중공업 이렇게 그렇죠. 현대 중공업 네. 네. 그 지역에 그 현대중공 노동자의 이제 자식 네, 자제로서 네. 그 학교에서는 뭘 전공하셨나요? 저는 원래 그 두 가지 전공했는데 학교 네. 제가 외대 나왔는데 페르시아 이란어하고 정치외교하고 대학원 가서는 정치외교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논문 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논문 쓰다가
열린민주당 공채로 이제 오게 된 케이스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총선 때 선거 때 보면 노란 봉투법 재추진이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를 맞습니다.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노란 봉투법이 이 방송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네. 뭐 갑자기 새롭게 만드는 그렇죠. 법이 아니라 대개 그 비정규직 하청의 원과의 원청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네. 이제 손배도 중요한 대개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제 손배 네. 보태라고 노란 봉투니까 네. 그 손배 가압류만 생각하시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하청과 원청 간의 관계, 그렇죠. 원청의 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그렇죠. 이런 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게 가장 많이 벌어진 게 조선 업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중공업이 그 구조적으로 하청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뭐 물량팀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도 물량팀도 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네.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에서는 가장 핫 이슈입니다. 가령 제가 아침에 피켓팅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노란봉투법 통과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고, 이게 현대중공업이 2010년도에 네. 그 단체 교섭 청구의 소라고 네. 이거 하청에서 원청 그러니까 네.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하자라고 네. 하니까 현대중공업이 왜 너희랑 할 의무가 없어라고 네. 한 바람에 그 하청 노조에서 소를 제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돈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원청인데 이들과 단체 교섭하게끔 해달라라고.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바로 1심, 2심 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네. 이게 올해 3월 달에 네. 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됩니다. 아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3월 달에 보통 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이 자장으로 있는 네. 그쪽으로 회부가 되면. 네. 왜 회부가 되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존 판례를 뒤집는다거나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경우에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네, 새로운 판례를 정립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없었던.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용자의 개념을 그 실질적으로 하청을 지배하거나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면 노란봉투법이 지금 법으로 제정 안 됐는데 노란봉투법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네. 제대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울산에서 민주당이 진보 정당에도 밀려서 3당이었다가 네. 2당에서 1당 동구지만 네. 올라온 과정에서 그런 어쩜 민주당이 그전에는 이제 이슈에서 좀 밀렸다고 할까 관심 덜 가졌던 맞아요. 노란봉투법도 사실 정의당 주도로 맞아요. 해서 하게끔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노동 의제도 마치 이제 사실은 그 이런 원청 하청 간의 문제도 되게 판례를 통해서 입법이 아니라 맞아요. 판례를 통해서 관행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던 어떤 뭐 포션이랄까 이것을 민주당이 가져왔다. 좀 충분히 일리는 그런 말씀이시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구에서 유세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구에서 그 노조 관련된 노동 관련된 거는 민주당이 더 그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노란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를 방금 말씀하시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고 예.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어쨌든 노동에 있어서 진보적인 그 법률을 이제 가져와서 당론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으로 노동 쪽에서는 진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난 상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180석 민주당 180석 무능 민주당을 요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나름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거부권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이번 선거 때 그 거제도 거제를 이제 저 취재를 가니까 그 변광용 시장 전 시장이 이 조선 기본법을 공약으로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다. 맞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김태선 당선자께서도 다 공약을 내신 내용들이라고 해요. 다 비슷합니다. 예. 조선산업 기본법이란 말을 제가 못 쓴 이유가 그러니까 노동당에 있는 후보께서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을 먼저 이걸 공약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서도 지금 이걸 밀고 있는 법안인데. 금속노조에서. 조선이 금속노조 산하죠. 금속노조에서도 뭐 제안을 하고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장 후보께서 본인의 브랜드로 얘기를 했던 건데 또 똑같이 조선산업 기본법을 하자고 하니 어쩌면 그 이장 후보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걸 근데 안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저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제 공약 안에. 네,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네네. 이제 제가 궁금했던 네.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산업 네. 기본법 제정이 참 좋은데 그럼. 이 다 내용은 다 공약을 하시면서 이걸 안 했을까. 네. 어떤 뭐 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산업이 뭐 거제나 울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상 어떤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맞아요. 하나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파급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네. 노동 집약에서 사람 일자리 창출도 크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네. 그런 분야고 네. 일본이 그렇게 뭐 표준화해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망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은 조선을 네. 망했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전형적인 순환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순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감이 없어도 반드시 뭐 몇 년이 됐지만도 반드시 올 산업인데 지금 일감 없다고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생각을 맞습니다. 늘 해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 이제 와서. 일감은 넘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저런 내용에 또 네. 공약하신 내용이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럼요. 있어야 맞아요. 산업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또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이 법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현대중공업 동구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네. 그 현대 조선 경기가 가장 잘 나갈 때가 마지막에 잘 나갔던 2014년 정도까지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정리해고 되거나 이제 떨어져 나갔고 다 직장을 잃고 나갔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노동자가 거기다가 3분의 1 정도의 임금도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 딴 데는 임금이 다 올랐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을 때도 거기는 동결, 삭감 동결, 삭감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임금도 이제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노동자 일자리 줄여버리고 임금도 삭감하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네. 반대로 사람들 많이 뽑고 네. 그거는 정규직화 시키고 임금도 올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희한해.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만 더 싸게. 네. 네. 이게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네. 다만 이분들을 너무 급속도로 받다 보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표출될지 모르겠다는 좀 걱정이 들어요. 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자리 때문에 그 비자 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또 문제는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잘 살면 아니 경기가 좋으면 동구의 경기가 좋아졌던 게 지금까지 그 비례로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울산 전체도 그럴 것이고 맞습니다. 거제도 그러니까 경남 지역 전체의 경제를 거제의 조선소가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업 경기는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내수가 안 살입니다. 이유가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월급 받아서 그 돈을 월급을 안 쓰죠. 다 동구로 보내죠. 지금 울산 동구의 외국인 노동자 정확한 통계는 안 잡힙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대략 올해 말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구 인구가 15만이거든요. 네.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아. 그러니까
10분의 1의 돈이 내수는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긴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가 중요한 걸 알 텐데. 그럼요, 그럼요. 한진중공업이 싼 인구 따라서 필리핀과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신 지금 숙련공까지 얘기하면 숙련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울산 동구 정말 많이 떠났어요. 네, 이거에 그러니까.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숙련공을 모시고 데리고 있는 게 현대중공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당장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안 좋을 때, 예. 당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잘려나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 이게 묶어두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걸 몇몇 중역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도 알 텐데 뭐 그런 잔돈풍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어쨌든 해결해야 장기적으로 이게 조선 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바다가 있는 그럼요, 한. 그럼요. 네. 바다가 다 말라서 없어지지 않는 네. 한 없어질 수가 없는 산업인데. 맞습니다. 그럼 계속 그런 어쩔 수 없이 이 뭐 그 순환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인력을 불경기 때 뭐 수주 절벽 때라든 일부라도 숙련 노동자는 계속 지켜주고 그렇죠. 그래야 계승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 젊은 사람도 그 일을 맞습니다. 받아나고 네. 지금 숙련 노동자는 나하고 젊은 사람도 이거 안 하고 아니 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해. 조선산업 기본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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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산업이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에만 맡겨놓고 예를 들면 이제 2013년이 제일 좋았고 네. 2015년 6년이 수주 절벽이 일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가 네.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일이라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 때 그런 일이라서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채권단들 돈 덜 띄어먹히게만 하려고 막 해왔던 것 때문에 이렇게 뒤지게 된 거예요. 이 호경기가 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라고 전 생각해요. 우리도 안 되고 싶다. 예. 답답합니다, 이제. 예. 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울산 동구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울산 동구 예, 네, 이제 중공업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해박하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아니, 해박까지는 아닌데 그뭐 그러니까 이제 울산 동구와 이 뭐랄까 인연이란 말로는 부족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87년 86년 말에 네, 입사를 해서 87년 이제 6월 항쟁 하고 네. 바로 87년 89 투쟁이라고 네. 대노동자 투쟁이 네. 벌어졌는데 그게 울산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1년차 기자니까 거기 현대중공업이 취재를 갔다가 두 번을 제가 물리적으로 목숨 잃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화염병 날아다니고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언론이 막 나쁜 놈이 믿겠지만 거의 곱하기 100 그러니까 또 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그렇게 막 공격하고 뭐라 대듯이 곱하기 100으로 노동자들 분규가 이런 노동자들 그렇죠. 막 공격을 했던 거죠 언론이. 그래가지고 기자라 그냥 티가 나지 않습니까? 27살지 근데 아, 선생님 막 볼펜 들고 왔다가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눈에 띄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몽둥이로 날 때리는데 옆에 다른 노동자분이 말리려고 그러다가 그분 팔이 부러졌어요. 진짜. 그럴 정도 아니 그완 진짜 역사의 현장 그 기자로서 이제 되게 자부심이에요. 깊이 관여가 돼 있네요 울산 동구. 6월 항쟁 하고 그다음에 팔구투쟁을 중심에서 내 지켜봤다는 것이 그다음에 제가 중앙일보 있다가 문화일보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 동구. 문화일보는 울산 동구 가만히도 식사 대접받고 네, 지금 현대호텔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거의 그냥 네. 그냥 뭐 프리뷰스 같다 하고 그래서 인연이 깊었던 데고요. 그래서 한번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뭐 조회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쭉 봐왔고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선산업 살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잖아요. 그걸 이제도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너무 앞에 이제 밑빠진 도처럼 만들어서 많이 이제 기회를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울산 동구 진짜. 아 그리고 이제. 그 당선되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진행해야 되나 이거 주관하신 네. 당원과의 대화에 네네, 나가신 맞아요. 거를 라방이라고 했죠. 예, 봤는데 거기 여러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 딱 너무 솔깃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6천 명입니다. 오! 5천 명입니다. 네. 언제가 2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위원장 뛸 때니까 재작년에 2천 명이었다가 대표님 들어오시고 나서 실제로 당원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제가 당원들 2천 명들은 제가 전화했었거든요. 전화 다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못하는 4천 명은 엄지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6천 명. 네, 6천 명. 세 배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당 전체 권리당원 통계도 거의 2배 가까이 있는 건 맞죠? 네. 네. 근데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야 네, 당원들의 이제 결정력, 네. 이걸 더 키워야 돼. 더 키워야 당도 진짜 당원 중심 전반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난 숫자이고, 이번 경선 과정, 이번 뭐 공천 과정에서 좀 혁혁한 성과를 내긴 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는 당원들이 놀 수 있는 뭐 사랑방이라던가 네. 놀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들 이게 개개인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당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 오시면 와 모였다가 가시면 싹 빠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이시는 공간이 뭐 지역이라는 사무실인데 뭐 지역이라는 사무실도 여태까지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한 게 만드는 게 전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원 사무실 가도 사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잘 안 놀아줘. 네. 그럼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을 네. 느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마 울산 시당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네. 울산 시당 차원에서 일단 좀 이런 네, 공간도 해야죠, 좀 만들고 그래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네. 동호회 모임 이런 것 좀 하시고 근데 그게 좀 확산이 되면 지역위원회별로도 가능성이 있죠. 자, 이쪽 볼게요. 이 짧은 대화, 몇 분 안 되는 네. 대화여서 정말 정당 민주주의, 당원 맞아요. 민주주의, 네. 당원 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당.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맞아요. 포인트가 이 대화에서 있어서 이걸 좀 발췌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도 이미 뭐,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당비내는 권리 당원이 240만이라고 제 기억으로 하면 240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늘려서 네. 정당의 주인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완전히 표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 설마 이렇게 되겠어? 이런 게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대표님이 딱 그 사고방식을 딱 잡고 계세요. 네. 당원이 중심이어야지, 정당이. 그리고 모든 결정은 당원이 해야지. 이 말은 약간 좀 소름 돋을 만큼 좀 감동적인 워딩이었어요, 저는. 예, 근데 그게 네.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 당원 중심 정당이 예를 들어서 소수의 네. 당원일 것 같으면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죠. 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결정력이라 그러셨나? 잠깐 보자. 다시 볼까? 하여튼 결정력을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저 경선에서 혁혁하게 네네. 공을 세웠다. 이게 당원 규모가 커져야 그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딸이니 팬덤이니 이런 게 없어도 그렇죠. 일반 국민과 똑같아지. 대비되는 대표되는 당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그렇죠. 해서 이 결정 내용이 더 공정해지고 충실해지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면 늘어날수록 그런 그렇죠. 것이고 이미 100만 넘었으면 그 정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선이 성공한 거죠. 그럼 대표님 그 말씀도 여기서 방송에 안 나오는데 이런 네. 말씀 만 원 낼 필요도 없고 네. 천 원씩만 내는 당원들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천 원씩만 내는 당원이 굉장히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참여하고 그 권리당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까지 다 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까지 좀 길게 넣을 걸 그랬다. 네. 그래야 책임성도 가질 수 있고 아니 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미 우리 당원이 자부심 가지잖아. 네. 자부심 가질 수고 자부심을 그렇죠. 가져야 책임성도 네. 가질 수가 맞아요. 있다. 네. 그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막 이 훅 물렸다가 좀 물렸다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 주로 모이려면 멀리 수가 많아져야 맞아요. 되는데 이미 제가 볼 때 충분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담을 이제 공간, 그릇이 필요한 거죠. 네. 제가 그 지구당 부활도 그 이제 원외에 있을 때 네. 지구당 부활 계속 주장자 얘기했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려고. 네. 맞아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김태순 당선자가 아까 조선산업도 얘기했지만 울산동구도 얘기했지만 제가 네. 관심 가지고 있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갖춘 희귀한 분이에요. 네. 아, 지구당 부활은 네. 그런 그릇을 담을 공간도 필요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 어렵게 지금 그 지금도 표밭을 갈고 닦고 있는 원외 지역인장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도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사실 네. 아무 근거지도 없이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유사선거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순간 그 피선거를 박탈될 만큼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갑니다. 네. 사무실도 한 게 없어요. 네. 전화 통화할 때도 커피숍 가서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원들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야 돼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구당이라는 어떤 일정 정도 사무실이 있고 그분들이 와서 당원들이 와서 누구나 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머니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약간 사랑방 같은 어쩌면 놀이터 네, 같은 네. 사랑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의 공간이... 측면도 네. 있지만 이게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오세훈 때 오세훈법에 아마 뭐 이 지구당이 오세훈이 자기는 그런 얘기 아니었다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 2004년 선거 앞두고 막 휩쓸려 갈 때 이 저기 뭐 정치 뭡니까? 돈 많이 드는 선거. 맞죠, 맞죠. 공영 선거 공영제. 네, 돈 네. 많이 잡아먹는 선거에 원흉이다 그래서 지구당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때는 시도당도 없었어. 하여튼 싹 중앙당만 맞아요.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가 2005년이 뭐 너무 안 되니까 시도당만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지역구는 당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그 어떻게 되냐 하면 당선된 사람들은 네. 사무실 가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도 오고 민원도 그렇죠. 받고 네. 모임도 하고 해요. 근데 원외 정치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할 수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 차별이 승패가 네. 승패가 더 갈라지고 특히 영남 지역은 맞아요. 다 거의 다 원외니까 민주당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정치개혁 그 특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막판에 그러니까 국힘도 전라도에서 힘드니까 좀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다른 조건으로 우리는 지구당 부활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저쪽에서는 우리도 필요하긴 하지 하는데 딴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딴 거랑 바꿔치기 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지구당 부활 통해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됐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확실한 건 저도 듣지 못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물거품이 됐죠.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그러니까 공관도 그렇지만 어떤 오가닉 그러니까 체계 네. 유기성을 가진 체계라고 할까요? 당비가 뭐 1,000원 내든 10,000원 내든 뭐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걸 당원에서 못 쓸, 당원에서 쓸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네. 지금. 어문대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당원 활동이라는 네. 거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당원에서 못 쓰는 거예요. 네. 네. 당원들이 자기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지원해줄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 문제. 조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육도 네. 안 되고. 교육도 안 그것도 중앙연수회원밖에 못 해. 맞아요. 중앙 가서 해야 돼요. 네. 울산 사람 교육받으려면 저기 연수원 가가지고 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받아야 돼. 그래서 지구당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왜 뭐 돈 먹는 하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선거 공영제도 미비할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지구당 뭐 이게 뭐 표를 근데 매표나 비슷하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지금은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풀뿌리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냥 시민들이 그냥 시민들 정치를 다 맨 땅에서 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지구당 부활을 21대 국회에서도 얘기하는 분은 많았거든요. 약간 네,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근데 김태선 나는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뭐 얼마나 막 좋은지. 아, 네. 네. 이거 그래서 해야죠. 네, 21대는 네. 21대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오랜 수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22 대에서는 그거를 해서 그럼요. 그래야 당원도 늘어나고 당원들도 궁금한 거 아쉬운 거 가령 뭐 개딸이니 팬덤이니 그 과격성을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많이 공격하는데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걸 얘기했는데 답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만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맞지. 얘기할 수 있는 터전 네.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방이라는 표현 너무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구당 부활고는 뭔가 또 이 퀴퀴한 그런데 사랑방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거 꼭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 꼭 이거 지구당 부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네. 사랑방 만들기. 네. 네. 자 이제 그 저기 저 뭡니까 이 부울경 대선 승리 부울경 대선 승리를 어떻게 이 지워 드릴 것이냐 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이번 총선에서 부울경 지역구 의석이 20대 때 가장 높아 가장 많았던 11석이었다가 지난 선거에서 7석으로 줄었죠. 지난 선거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좋아지면 부울경은 이제 역풍으로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는데도 부울경 차원에서만 1석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5석에서 3석, 3석에서 1석 준 것처럼 줄어서 막 부울경 영남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 실 1석밖에 안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참 이제 부산에서 2석 줄었는데 그렇죠. 경남은 양산을 빠져나오고 맞아요. 창원 성산이 붙어서 3석 그렇죠. 똑같아요. 네. 울산 동구가 붙어서 울산에서 1석 채워주는 바람에 1석밖에 안 준 거예요. 이기서 대선까지 책임지라는 얘기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어깨 갑자기 무거워지는. 네. 울산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울산 전체, 울산 동구가 큰일 한 거예요. 지금 그 아마 이 표현은 없는데 그 이제 비례대표 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울산에서는 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비례대표 표를 합한 거는 국민의힘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계산하기 귀찮은데 못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새롭게 나오긴 했지만 네. 야권 성향의 표가 여권 성향보다 많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아 예, 그거 뭐 타임업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네. 두 개 다 더하기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그 비례 선거가 대통령 지금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해보니까 대통령 네. 선거는 비례 선거하고 유사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지역구 선거도 지역구 선거 나름대로 후보의 성격이 좌우한다는 것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 선거 지금 비례 선거 이 득표율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네. 대구 경북은 아직도 막 정말 좀 더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부산, 울산, 경남, 공히 네. 지난 선거보다 득표율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와, 많이 늘었네요. 근데 그중에서 울산이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많이 늘었네요. 적극적으로. 와, 울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울경에서 다 뭐 모든 지역이 대선이라서 모든 지역이 다 한 표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부울 경북은 좀 아직 까마득하고 네. 부울경에서 이겨주면 대선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부울경에서 이기면 대선 무조건 이깁니다. 네. 네. 그러니 부산 경남보다는 울산이 제일 앞서 나오고. 대선에서 40, 그러니까 부산이 45. 울산 45.9 이번 선거 43.1 네. 이 정도 얻으면 대선에서 이기던데 그렇죠 제가 예 자 그래서 어떤 걸 봤었는데 자 이제 대선 총선과 대선을 부울도 몽땅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죠 예 네. 자 네. 우선 대선만 비교를 해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 나오셨던 선거보다 네. 이재명 대표 나오셨던 선거가 조금 더 나왔어요 부울경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쭉 계속 늘어나고 나온 네, 추세인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여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는 1%만 줘도 뺏기니까 이게 막깝지만 여기는 한 표 1% 늘어나면 그만큼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득표수를 한번 봤어요. 오. 만 표입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은 지난 대선이 좀 높았지만 득표수는 문재인 대통령 나왔던 때가 좀 그게 이제 부울경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네, 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 네. 대선 투표율은 77%예요. 네, 네, 네. 이번 총선은
저기 69%인가? 67%잖아요. 10% 차이 나요. 67%. 네. 투표율이. 네. 그런데 표가 더 많아. 오, 그러네요. 와. 놀라운 진짜 아닙니까? 와, 표가 더 많이 나왔네요. 네, 이게 부울경 시민들 엄청난 거 해준 거예요. 지금 이번에. 퍼센테이지는 투표율은 떨어졌는데. 네. 와, 투표수는. 와. 오,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걸 보면. 2%는 네. 국힘 득표와 비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니까. 그 이게 저기 퍼센트가 많이 안 높아져도 득표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득표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 부울경이 45% 뭐 이렇게 득표를 했는데 사실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득표수가. 그러니까 뭐 지금 특히 이번 총선은 다 1대1로 붙었는데. 그렇죠. 45%가 뭐, 민주당이 45%, 저쪽은 55%라는 얘기 아니야, 1대1이면. 그렇죠. 10% 차이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대선으로 가져가게 되면, 45%는 0.1%만큼. 그럼요, 의미가 그럼요.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득표수가, 와, 저 정도 나왔다는 게, 진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진짜. 이거 제가 열린공감 TV 단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전 네. 이 통계는 지금 굉장히 좋네요.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근데 네. 울산은 대선 때 약간 줄었어요. 부울경 전체로 늘었는데, 네. 그래서 앞에 요 표를 보면 그 지금 김태선 당선자께서 이제 젊으신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태선 약간 이제 그 고향이 있고 네. 뭐 이제 아버님이 현대중공 노동자였지만 울산 동구에 도전하는 거 쉬운 결심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그런 도전을 해주신 젊은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울산이 완연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선거 진행할 때는 전훈수만 신경 썼지 뭐 다른 수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울산 전체가 막 부울경을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면 그러니까 느낌이 네네. 부울경 중에서도 울산이 훨씬 액티브하게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울산이 액티브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전우수보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번에 울산에 청년 후보가 3명 있었어요. 6명 중에 반이 청년 후보였고요. 네. 그리고 평균 나이도 50이 안 넘었습니다. 네. 6명, 5명이죠. 한 명 북구는 후보를 안 냈으니까요. 그 전에 보면 울산에서 부산은 오히려 여러 이제 좀 중량감 있는 후보도 그런데 울산은 네. 고생하셨는데. 그냥 짠한 이 분들만 나와서 막 가슴 아팠거든요. 네, 이번에 후보들이 확 새로워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울산이 세대교체 바람도 좀 있고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신났을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전수 후보 같은 네. 경우는 거기는 당원들 너무 신났어요. 네. 그 영향을 또 받고 네. 전은수 후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한테 잘 주는 네.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 남구갑에서 실제로 표는 이렇게 좀 덜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셔가지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영남 부울경 영남의 어려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다 보이는 거 새로운 표를 만들어 나가고. 맞아요. 가령 국힘 찍던 사람들 데리고 오는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안 찍던 사람들을 맞아요. 투표장으로 뭐 잘 관심 없던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로 약한 지지로 끌어올 수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지지는 하지만 투표장 나가기는 좀 귀찮든지 뭐 남사스럽든지 해서 안 나갔던 사람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련된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부분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다른 부산에 있는 다른 후보는 이재명 대표 방문해서 지지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하는 거 자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후보주 중에 후보 중에 후보 중에 네네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저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 그러니까 특히 동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이해돼요. 왜 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당 지지율로 싸우면 정당 대 정당으로 싸우면 10% 이상 차이는 안 돼.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기는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시거든요. 충분히 존중해요. 그런데 동근 같은 경우는 이겨본 적이 없는 당대기 때문에 네. 이기겠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님이 두 번이나 동거했어요. 네. 왔다 가실 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아주 네. 달라져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또 힘도 실어주고 네.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삼자 구도인데 되겠어. 좀 이런 반신반의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확 뒤집어 놨거든요. 네. 그리고 막판에 한번 오셨잖아요. 네. 이거 되겠네. 네. 이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사람들 데려가고 모셔가고 부원이 될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당선됐다고 보거든요. 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길 수 있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분도 많았죠. 맞아요. 이해하는데 바람이 일어나면 역풍이 일어나니까 이건 상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람 뭐 인물구도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선거 중에는 바람을 느꼈던 게 84년 212 총선이라는 게 신민당 돌풍 불었던 그때 바람이라는 걸 느끼고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몇십 년 만에. 그전 선거는 바람이랄 게 사실 뭐 거의 뭐 정해진 구조대로 왔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파동 어쩐 난리를 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어제 어제 기억이 나는데 나가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누군가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는 선거는 이번 몇십 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데 다른 데는 사실 뭐 역풍이 이게 멋있어. 막 나가서 바람 일으키는 만큼 표가 되는 거지. 근데 영남은 역풍이 부니까 신경 쓰이죠. 근데 우리 바람 불만큼 불게 하고 역풍 맞는 각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까지 감안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뭡니까 그 저기 저 고개 숙인 고개 쳐든다. 그것만 하지 않고 겸손. 그래서 이번 선거 민주당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개 쳐들려고 겸손하게 잘하면서도 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투입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역풍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부산 쪽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표에서 보듯이 한 석밖에 안 줄었잖아요. 선방했다. 네, 네. 이쪽 바람이 거센 만큼 저쪽 바람도 거센데 역풍도 거센데 그만 우리 바람보다는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울경 대선 승리는 울산에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어깨가 이제 거의 울산 동구 앞장서야 된다. 네. 딱 대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도 않은 부울경 대선 승리 울산 동구가 책임지겠다라는 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면 딱 오해하기 좋대. 네. 좀 머리 쳐든다 이제 이기를. 아 지금 쳐주면 어때? 안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준비 방송 준비를 하다가 네. 5월 1일 날 며칠 전 됐죠? 네. 이 동남통계청 이제 부울경 지역의 통계청에서 새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시도별 인구 이동인데 동남권이 저렇게 줄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라는 것이 자연 감소가 있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 그렇죠. 많고 태어나는 분 적고 그런 게 있고 전출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저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올해 1분기에 네네. 작년보다 줄었는데 2024년 만 명씩 빠져나간 거죠. 경남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연령별로 보면 이 20대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20대가. 물론 그 위에 30, 40대 그러니까 저 보니까 30, 40대가 많이 안 빠져나간다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20대는 사실은 교육 연령이잖아요. 근데 20대가 원래 저거를 한번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이게 24년 올해 1분기죠? 네, 올해 1분기. 작년 1분기도 혹시 있나 자료가? 있겠죠. 왜냐하면 20대들 같은 경우는 학교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니까요. 그거는 대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예.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이게 동남권 안에서는 울산에서 순유출이 많아요. 동남권 안에서는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는 집중 현상이. 근데 울산이 뭐가 아쉽다고 부산으로 집중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수도권을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거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저는 동부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사장 만나가지고 대표자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조선 경기가 어려워서 중공업이 어려워가지고 임금도 많이 깎았는데 임금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채를 좀 하셔라.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400명 작년에 400명 공채했는데 18만 명이 예, 아니 25만 명이랍니다. 아. 25만 명의 청년들이 북구에 시험을 쳐보았거든요. 생산직 공채인데 그걸 좀 하셔라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고 회사장이 아니 이거 자체가 회사 홍보하고 이미지 좋아지는 좋은 이미지로 가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홍보비 아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괜찮은 일자리는 두 가지잖아요. 정규직이고 임금 좀 괜찮은. 네. 이 두 가지만 좀 해놓으면 저는 청년들 모인다 봐요. 고임금. 고임금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보면. 네네네. 안정적인 수익 구조. 네. 일자리와 임금. 네. 네. 그걸만 좀 해놓으면 저는 청년들 다시 찾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중공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생명까지 어쩌면 고위험 환경의 작업장이잖아요. 뭐 정말 큰 고처리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그게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임금이 좀 높아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규직 그걸 시켜줘야지 청년들이 찾는 건데 다음 거 볼게요. 아, 네네. 좀 다음 건 이제 울산입니다. 이거 이제 동남권에 대한 자료인데 울산만 빼봤어요. 울산도 저게 많은데 그 부울경 전체로 20대가 많았잖아요. 울산은 10대가 네. 많은 거야. 이것도 뭐지? 이 울산 거죠? 네. 10대가 그러니까 울산을 보니까 위에 이제 40대, 50대 유출은 되는데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대, 20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 안 가져왔는데 다른 데는 경남 20, 30대가 유출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들어서. 평균적으로 아까 20대가 제일 많았는데 울산만 예외네요. 네. 그러니까 유학 보내나 봐. 그래요? 응. 유학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은 그 약간 좀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전원수 저기 변호사께서 영입됐을 때 그 지역균형 발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울산이 인구 유출 인구 감소 1위다. 몇 년째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울산이 GRDP가 서울에 몇 배 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배쯤 되는데 제일 잘 사는 도시에 1위입니다. 1위 네. 네. 1위예요. 네. 이 잘 사는 데서 왜 유출이 돼? 했는데 보니까 교육 유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 소멸 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순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딘가가 전환 유입되면 따라서 유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 그렇죠. 수도권에서 네. 빠져나가고 네. 그 제일 역시 선두주자가 울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면 이제 일자리도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맞아요. 제일 좋은 데고 네. 지금 유출되는 거는 교육 유출인 것 같다. 뭐 그걸 해소하기 이게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것만 해소되고 나면 울산은 이 제1의 경제 도시로서 그렇죠. 산업수도로서 예, 그럼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내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네. 전초기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네. 대선 승리도 부울경이 책임지고 네. 울산 동구가 책임지고 네. 그다음에 이 저출산 고령화 네. 지방 소멸도 울산이 먼저 깃발 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케이. 근데 더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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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너무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많은 말씀을 나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 이유가 한옥자 열까지 다 오늘 그러니까 내 관심사 내 관심사를 네. 이 후보님 모셔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이제 그 라이프 히스토리에서부터 그다음에 공약 이 전문적인 거 그다음에 이 아까 말한 영입이 아닌 이 당직자부터 육성. 시작한 네, 육성 부분 네. 모든 것이 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울산 동구 조선 산업 하여튼 내 관심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아. 다 골고루 갖춘 분이 희귀해서 좀 말씀이 좀 많았던 아이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너무, 좀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금 일해야 돼요, 그죠? 부일교 책임져야 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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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가 책임져야 돼.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공감 팀 시장들께 마무리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동구에서 승리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리했고 울산 동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산 동구의 긍정적 에너지가 옆에 있는 남구, 중구, 을주군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전해져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이 전체적으로 파이 키우고 영남권 파이 키워서 반드시 이번에 지방선거에 꼭 승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저 김태서 많이 그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히 두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인터뷰 단군 유사 이래 울산동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신 민주당 당선인이시고 부울경 대선 승리를 책임지실 김태선 당선자님을 모시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다시 뵙기로 하고요. 우리 김태선 당선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